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미국 증시는 2022년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빅테크들의 반등에 힘입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말 랠리가 펼쳐지는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보통 산타 랠리나 연말 랠리를 이야기할 때 연말 마지막 5 거래일과 연초 첫 2 거래일을 합쳐서 그러니까 7 거래일 동안 평균 80%의 확률로 1.3%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다. 뭐 이런 나름의 통계적인 데이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증시든 암호화폐든 글로벌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올해 한 해는 말 그대로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전망 역시 그닥 밝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투자자들도 어려운 시간이 될 것으로 바라보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를 보면 좀 더 우세하게 느껴지는 것은 상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나아질 수 있다. 이른바 상저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공통 분모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슷한 취지의 분석들이 요즘 쏟아지고 있는데 새롭게 제시된 분석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중요 지지라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나 연간 차트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지금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거론되는 지지라인이 16,500달러 부근인데 지금 딱 이 구간 언저리에 비트코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부터 연간 차트까지 다양한 관점 분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마켓워치가 내년에 사지 말아야 될 5가지 자산을 선정했습니다. 설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건 뭐지 싶은 부분도 있는데 개인의 관점과 지적 수준에 따라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해되는 만큼만 수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1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를 돌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남까지 돌보기는 더 어려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연말을 맞아서 먹거리 복지 전문 NGO 우양재단과 함께 연말 기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심란한 연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부를 통해서 나눔의 의미를 행동으로 실천을 하다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의미 부여가 그래도 조금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기부 챌린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고정란의 링크와 주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올해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표현은 아마도 14년 최악의 성적이기 아닐까 싶습니다. 산타 랠리도 미드텀 랠리도 보여지지 않으면서 역사적인 반복성을 보기 좋게 아예 이렇게 무시해버린 상황. 올해 자본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이고 단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는 반짝 랠리를 펼쳤습니다. 막 분위기가 좋아서 상승한 게 아니라 기술주가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 수준의 모양새, 이 저감의 수세가 살짝 달라붙으면서 이런 모양새를 보이며 증시를 살짝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자면 말 그대로 악몽 같은 한 해였습니다. 문제는 내년이 된다라고 해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상황 반전이 곧장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JP모건의 수석 전략가이자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꼽히기도 하는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아닐까 싶은데 이 양반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2023년에는 기업 실적 하락과 연준의 더 높아진 최종 금리 전망이 주가에 추가로 반영될 것이다. 2023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새로운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케네스 제이콥스 라자드 CEO의 경우에도 침체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대규모 감원이 불어닥쳤다. 월가도 추가 감원에 나선 상황을 고려해보면 2023년 전망 대체로 어둡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서트마이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는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이전에 증시가 바닥을 쳤던 것은 1954년 뿐이었다. 공식적인 침체가 닥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증시의 새로운 저점은 2023년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침체 때 증시는 평균 32.5% 하락했고 약세장은 13.1개월 동안 지속됐다. S&P 500은 내년에 3240에서 35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어지러운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상반기에는 힘들어도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상저하고 양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그래도 조금은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루솔드 그룹의 최고 전략가 짐 폴스는 내년 말 S&P500은 지금보다 최소 25% 오른 5천선에 도달할 것이다. 비관론이 지나치게 팽배해 있다. 강세장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토니 드와이어 캐너코드 제뉴어티의 전략가 역시 2023년 경기 침체 불가피하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증시가 반등할 것이다. 연준이 과도하게 긴축했다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정책 전환, 피봇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증시를 보나 암호화폐를 보나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든 잘 버텨야 한다. 뭐 이런 공통 분모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꽤나 중요한 지지라인에 대한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구간이 1시간 차트 또는 일간 차트를 통해서 바라보나 연간 차트를 통해서 바라보나 공통적으로 엄청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구간이라는 점은 꽤나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장 나이스한 단기적인 기대 포인트를 꼽아보자라면 어떻게든 내일까지 16,800달러 지지를 받고 17,000달러 위에서 연간 종가 마감을 해주는 상황,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8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42% 초반에 자리하면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과 관련해서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여전히 16,800달러와 16,600달러 지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은 16,400달러 위에서의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하면 좋겠지만 하락할 경우에는 16,200달러를 다음 지지 라인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1시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16,50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할 경우에 다시 16,900달러 위로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17,000달러 돌파를 이뤄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빠질 경우에는 다시 16,200달러 부근에 대한 리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지금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3데이 차트를 제시하면서 비트코인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는 비트코인의 마지막 바닥 테스트와 관련해서 엄청 중요한 구간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하락세기 패턴을 형성해왔고 201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트렌드 라인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이 구간은 2020년에 돌파 테스트가 이뤄졌던 구간이기도 하다. 이게 모두 마무리된 뒤에는 40,000달러까지 안도랠리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지난 1년 반에 걸쳐서 거대한 하락세기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혹시라도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 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바닥 테스트를 진행하더라도 결국에는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201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추세선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급반등하면서 오른쪽 녹색 화살표의 흐름을 타고 40,000달러로 반등할 것이다. 안도랠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스탁머니 리잘드는 비트코인 14일 차트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모든 게임에는 기본적인 룰이 있다. 뭐 이렇게 짤막한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펌핑이 이루어진 뒤에 덤핑이 발생했고 이후에 축적의 시간을 거친 뒤에 다시 펌핑, 그리고 나서 또 덤핑, 그리고 축적. 이런 일련의 패턴을 반복해 왔다라는 점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하단의 웨이브 트렌드 오실레이터 역시 동일한 반복적인 패턴을 보였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축적의 단계를 거쳐서 다시 역사적인 반복성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아예 시야를 확 넓혀서 연간 차트를 기준으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차트에서 캔들 덩어리 하나가 1년의 시간을 담고 있는 건데 그는 비트코인 약세장은 4년 사이클 원칙에 따라서 이제 곧 끝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바닥 확인을 보여주는 세 번째 캔들이 형성되는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연간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덩어리 한 개가 1년입니다. 비트코인은 이 4년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2013년에 시작된 사이클의 경우에 2013년을 의미하는 1번 캔들 상승, 이후에 2014년 2번 캔들 하락, 하지만 3번 캔들, 4번 캔들 2년 연속 상승,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1번 상승, 2번 하락, 3번, 4번 상승,
그리고 2021년 1번 캔들 상승, 올해 2번 캔들 하락, 이제 3번과 4번,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에는 상승하는 상황을 역사적인 반복성과 이 사이클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것은 만약 올해가 바닥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고 내년부터 이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깔았을 때 그 지지라인이 16,600달러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차트를 통해서 보나 1년 차트를 통해서 보나 지금 16,500달러 부근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 이렇게 이 구간에서 돌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지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마켓워치가 내년에 사지 말아야 할 자산 5가지를 선정했는데, 내용 하나씩 보고 있으면 꽤 재미있는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새해부터 저희 팀에 정식으로 합류하게 된 에디터 제이가 정리했습니다. 에디터 제이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투자 정보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마켓워치가 제시한 2023년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자산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은 기업인 수목적 회사 스펙입니다. 스펙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IPO의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꽤나 인기를 끌었는데요. 인기에 비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았다면서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마켓워치는 당부했습니다. 특히 스펙은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큰 수익률 기대가 가능할 때도 있지만 이미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스펙의 성과 자체가 부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상화폐가 꼽혔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마켓워치가 내년에 암호화폐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꼽은 이유는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가상화폐가 장기투자 이론에 적용된다는 근거가 없고 저가 매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말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술주에 대입을 해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설득력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켓워치는 이어서 가상화폐는 구매하더라도 저장 방식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거래 오류나 해킹을 당했을 때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어서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FTX 사태 이후 모든 투자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밈 주식이 선정됐습니다. 마켓워치는 게임스탑이나 AMC와 같은 밈 주식 역시 고금리 시기에는 투자하지 말 것을 추천했는데요. 이건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펀더멘털이 분명한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메타 플랫폼이 출시한 헤드셋이 선정된 것은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앞서갔기 때문에 투자하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 마켓워치는 메타 헤드셋은 마치 2007년 초 블랙베리를 산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애플의 경우 가상현실 시장 진입 시점을 몇 년 뒤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것은 테슬라의 자동차입니다. 이건 머스크가 들으면 꽤나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마켓워치는 지난 몇 년 동안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테슬라는 좋은 옵션이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전기차가 출시될 것이라서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2017년 출시한 모델 3를 업데이트하는데 그닥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이후로 이런저런 욕바가지를 글로벌하게 먹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 테슬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지 이 부분도 관심있게 바라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에디터 제이였습니다.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도 새해를 맞아서 이 새로운 방식의 컨텐츠를 개발하라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립토를 중심에 세워놓고 경제 이슈와 이 성공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 철학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됐고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은 지난 1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포착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별도의 코너 형식으로 구성해 보려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한 소식들, 더 다채롭게 전해드릴 수 있게끔 저희 팀도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